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았던 경북 지역 경로당이 4개월 만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고립감이 커지는 데다 본격적인 무더위까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보건당국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 신도시가 있는 예천군 호명면의 한 경로당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굳게 잠겼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고 어르신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체온계와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방명록을 비치하고 실내 소독도 마쳤습니다. 열었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아직까지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뭐 참석을 많이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쉽죠. 의성과 성주 등 일부 지역은 지난달 중순부터 경로당을 열었고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1m 이상 거리 띄우기는 물론 경로당 안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됩니다. 경로당 대부분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로당 이용이 코로나19와 관련을 해서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식사는 하지 말아주셔야 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경북 지역 경로당은 8천여 곳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만 31만 5천여 명. 사랑방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더위에 대비해 경로당 운영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경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수칙 실천이 필요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